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영상, 진짜 짧은 영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스코프에 대한 리뷰라고 하기는 그렇고 소개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해요. 한동안 저희 에어소프트 유저들 그리고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유저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 이런 인기를 끌고 지금도 솔직히 인기를 좀 끌고 있죠. 바로 레드윈이라고 하는 중국 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스코프고요. 뭐이 회사가 이런 뭐 CQB 스코프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고배율 스코프 그리고 레드닷 사이트 뭐 이런 제품들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는 알리익스프레스, 우리가 옥션보다 쉽다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스코프라는 것은 이 광학류는 국내에 정식 수입이 안 됩니다. 영점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 레드윈이라는 회사는 한국에 수입이 가능하게끔 영점 조절을 불가능하게 작업을 해서 보내주기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한 군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박스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던 거는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스티커, 바로 이 한글로 된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 스티커에는 본 제품은 0점 조절 나사가 완전히 제거가 되어서 0점 조절 기능이 없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은 우리나라 소비 시장 자체가 해외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건 사실이에요. 작은데 이렇게 중국에 스코프 만드는 광학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한국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서 국내에 정식 수입이 되게끔 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바로 구매를 할수 있다는 건 상당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참 그동안 폭리를 취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카메라 앵글을 낮춰서 개봉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앵글을 좀 낮추고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티커, 한글로 된이 스티커가 붙어 있다는 게, 조금 한국인 소비자로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스는 이렇게 이 CQB 스코프 제품입니다. 뭐 레드윈에서 나오는 이런 박스. 보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로 국내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 수옵틱스 제품과 좀 비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가 될수 있을 것 같고, 특이한 점은 요 사이트 이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조준경 안에 있는 이 십자선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T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뭐 어차피 0점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개봉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팔찌를 하나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일단 팔찌 고무 팔찌입니다. 이거 뭐큰 의미는 있을 것 같진 않아요. 팔찌를 차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그 우리 에어소프트건에 마운트를 할수 있는 이 분리형 마운트를 하나 한 세트 같이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윈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새겨져 있는 융, 렌즈를 닦는 융이라고 하죠. 안경 닦기 일명 융, 융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렇게 킬플래시. 킬플래시. 원래 킬플래시라는 게 상대방에게 렌즈의 빛이 반사가 돼서 보이는 것을 망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요 킬플래시가 하나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상당히 구성품이 많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한 조준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구성은 이게 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것들만 존재를 하죠. 그리고 구성, 그러니까 이 스코프 자체의 외형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제가 뭐 아래 위 이렇게 표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아래쪽도 이렇게. 아래쪽은 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글자가 프린팅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런 식, 전면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면 질감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뭐 손에 지문을 손으로 사람이 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지문이 안 묻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살짝 무광 재질의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발광 기능, 플래시 라이트 발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레버, 노브가 이쪽 편에 존재를 합니다. CR2032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배터리가 들어가서 불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 4단계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꾹 돌리다 보면 5단계, 6단계 뭐 IR 야간 기능들 이런 여러 가지 발광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여기 보이는 이 0점 조절을 할수 있는 이 노브는 안에 그 나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배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1배율에서 최대 6배율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1, 2, 3, 4, 5 내가 원하는 그 배율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조절을 돌리는 이 느낌은 상당히 뻑뻑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런 시큐비 스코프 중에서 뭐 수옵틱스 제품이라든지 또는 부시넬, 뭐 부시넬에서 나오는 시큐비 스코프도 수옵틱스에서 나오는 제품과 동일하죠. 뭐 그런 제품과 비교해봐서 이런 뻑뻑한 느낌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시차 보정, 우리가 이제 안경을 쓰더라도 망원경을 쓰더라도 이렇게 시차를 보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수옵틱스라든지 이그 부시넬 그 시큐비 스코프에 비해가지고 조금 더 세세하게 조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시차 보정 요 부분은 조금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카메라에 담고 싶었는데 이게 사람이 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카메라에 담을 수 없던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이쪽 썸네일에 띄워드리는 영상에서 보시듯이 1배율에서 6배율까지 이제 확대를 했을 때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이 깨끗합니다. 제가 의외로 놀랐던 거는 아 상이 제가 가지고 있는 부시넬이라든지 수옵틱스 제품에 거의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뭐 이게 새 제품이라서 그렇고 제가 기존에 많이 썼고 야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자잘한 먼지가 쌓여 있는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하게 이 조준경을 뭐 삼각대에 거치를 해놓고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뭐 절대 이그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가지고 절대 이 상의 선명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의 눈과 이거를 이렇게 본다고 하죠. 이렇게 내가 눈에 이렇게 했을 때, 봤을 때 보면은. 그래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제 눈과 이 스코프 간의 거리가 한이 정도, 지금 딱이 정도가 딱 맞았을 때 정말 괜찮은 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만 흐트러지면은 정말 이 검은색, 이 경통에 있는 검은색 화면들이 너무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조준점을 맞추는 게 조금, 좀 고가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뭐 단점으로 치부하더라도 이 금액적인 메리트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게 10만 원대 초반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안 해주던 시절이 있었죠. 해외에 뭐 이런 샵들이 그럴 때 보통 이게 작게는 뭐 20만 원 후반에서 많게는 30만 4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제품들이에요. 분명히 그때 많은 뭐 폭리를 취했던 곳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렇게 이제 작업을 딱 해서 국내로 보내주는 해외 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뭐 꿀빨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꿀빨 그동안에 조금 수익을 극대화하던 샵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해요. 뭐이 점은 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그 해외 샵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경쟁 위주의 사회가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제품들도 경쟁을 하게 되죠. 너무 한쪽이 독점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우리가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들이 올라가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네요.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레드윈에서 나오는 일명 홍승이라고 하더라고요. 홍승에서 나오는 이 광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개를 해드렸고, 뭐 저는 이 레드윈이라는 회사랑 광학을 판매하는 이 회사랑 일절 금전적인 뭐 거래가 있었다든지 뭐 협찬을 받았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솔직히 실총에 쓰는 거는 좀 오바고요. 실총 우리가 쓸 일도 없죠. 에어소프트건에 게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용으로 이렇게 폼 일명 폼이라죠. 이렇게 폼이 나야죠. 예, 폼을 이 총기 우리가 갖고 있는 에어소프트건에 좀 이쁘게 데코레이션 하기 위한 용도로 구매하는 거는 굳이 비싼 제품 안 사더라도 이런 그 레드윈이라든지 저가 제품들을 구매를 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제품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제품 말고도 뭐 RMR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레드닷 사이트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레드윈이라는 이런 스토어로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구입이 가능하세요. 한국 사람이 구매를 하면은 웬만하면은 한국 사람에 맞게끔 작업을 해서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뭐 상세한 리뷰는 안된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광학을 많이 써보지도 않고 뭐 여러 광학을 접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제품의 뭐 시차 보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렌즈의 맑기라든지 뭐 안에 뭐 수소가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까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점은 여러분들께 조금 사과의 말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에어소프트건에 이런 그 광학 조준기를 달고 싶은데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하셨던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홍승, 레드민이라는 사이트에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다는 이런 방안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그 레드민사에서 좀 개발을 해서 좀 이쁜 제품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 레드민사 제품보다는 만약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디스커버리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스코프들이 있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쌉니다. 국내 들어오니까 비싸지 쌉니다. 제가 대만에서 봤을 때 레드윈 이거 구매하는 금액보다 쌉니다. 예, 싼 것들은 싸요. 이 점은 제가 한번더 언급을 드릴게요. 근데 국내에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비싼데, 아무튼 그 디스커버리라는 제품이 제가 한번 실제로 만져보고 이 조준경도 사용을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가격 대비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커버리라는 회사가 중국에 있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스토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도 이렇게 레드윈처럼 좀 작업을 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네요. 그러면 오늘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